기아차 협력업체, 특히 2, 3차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. 경영난을 호소하며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, 먼저 그 실태를 윤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경영난을 이유로 법원의 법정관리에 따른 기업 회생을 신청한 광주 전남 지역 업체들의 목록입니다. 올해 경우 이달 초순까지 모두 27개 기업이 회생을 신청했습니다. 그런데 이 가운데 5개 기업이 기아차 광주 공장의 2차, 3차 협력업체들입니다. 전체의 18.5%, 5분의 1가량에 달합니다.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는 1년여 전부터 나타났습니다. 회생을 신청한 업체가 재작년엔 한 곳도 없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두 곳이 생겼고 올해는 지난해의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. 더 큰 문제는 앞으로 2, 3차 협력업체들의 회생 신청이 더욱 늘 거란 점입니다. 광주의 모 법무법인 한 곳만 하더라도 현재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아차 협력업체 여러 곳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현재 상담 중인 건도 4, 5군데가 지금 진행될 정도로 향후 올해가 이제 기업 그 기아차 협력업체의 그 어떤 위기 상황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.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아차 협력업체들의 경영 위기가 새해 들어 지역 경제를 쓰나미처럼 강타할 거란 우려가 지역 산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건수입니다.